좋아. 어, 야유 귀여워. 자꾸 야유이 할 때 도겨도겨 거리지 마라. 뒤진다. 헤어 브레이크 업. 아아아 웨이크 업 스텝데 와, 좋았다. 우리たち, これからも 友情と 愛情で 頑張りますね. 좋았다. 후. 동요하지 말라고. 동요하지 마시 말고. 드디어 주목받는 아이돌이 되기 시작한 나지다시 기종은 휴일을 합수도 근처 해변에서 보내기로 했다. 그러게요. 저도 이런 예쁜 바다와 예쁜 아지사 씨와 같이 있다니 좀 미안해요. 느긋하게 말인가요? 아지사 씨,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다루이 됐을까? 그럼 오늘은 적극적으로 휴일을 보내시겠어요? 목표를 하나 정해서 그걸 해내는 날로 하죠. 뭐 휴일이니 느슨한 목표라도 좋아요. 어떤 간단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귀엽네. 오, 괜찮네요. 멀쩡한 조각이 껍데기는 의외로 적으니까요. 귀여워. 그로부터 몇 시간 아지사 씨는 아지사 씨를 통 못 봤는데 어디로 간 거지? 아, 아지사 씨, 조개 껍데기는 찾으셨나요? 에? 몇 시간 동안 길을 잃은 거야? 저러나노. 에,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그거 참, 오히려 굉장하다고 해야 할지. 수발하지. 헐, 귀여워. 아, 저기 있는 매점에서 나는 냄새네요. 그럼 조개 껍데기 찾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먹을까요? 허. 글쎄요, 지금 아저씨 아저사 씨에게 꼭 집어 추천을 하자면, 초호화 참치 통구이. 초호화 참치 통구이는 어떠세요? 그게 멜로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명물 메뉴인데요. 아, 잘못했다. 거절하는 거 귀엽잖아.
근데 좋아하잖아, 봐봐. 헐, 좋아지잖아. 칼로리가 걱정이었던 거군요. 괜찮아요, 농담이었으니까. 그래, 12세 되면 칼로리 저기야 라고. 헐, 결국에 어 뭐야? 그 오징어 구이 등을 적당히 먹고 보물찾기를 재개. 아즈사 씨는 결국 목표했던 조개 껍데기를 찾아냈다. 적극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 충분히 맛보셨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목표, 이 스트림 라이브는 만만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 보물은 조개 껍데기처럼 간단히는 손에 넣지 못할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아즈사 씨는 약간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실력과 더불어 좋은 욕심을 좀 더 가지게 하자. 제와스! 가자. 야, 중국이나 또 욕하지 마. 왜 오자마자 욕하냐? 어? 헬로! 헬로 중국! 헬로! 에. 헬로 차이니! 웰컴 웰컴! 욕하지 마라. 대만일 수도 있겠네. 자, 벌써 하루카 야요이 아즈사 씨 D등급 됐고요. C등급까지 랭크업 가능하네요. 자, 팬수 14,000명. 자, 거의 다 셋다 거의 처음 해보는 그런 곡이었는데 셋다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프로가 개방되었네요. 샤샷. 중국인인데 중국말 없어. 있었어. 뭐 짱깨라면서 그러지 마라. 메시지네. 허르카, 토끼는 가출 중. 프로듀스님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신가요? 저는 자주 잃어버려요. 리본 같은 것도 한쪽만 자주 잃어버려서 집에 한쪽밖에 없는 리본이 몇 개 냈을 정도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건 가급적 안 하는데 라이브 때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의상에 작은 액세서리가 달려있을 땐 내심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안 잃어버려요. 단지 돌아가는 길에 정신을 놓으면 열쇠나 지갑을 어딘가에 빠뜨려서 그렇죠. 참고로 지금은 제 토끼 열쇠고리가 가출 중이에요. 프로듀스님 혹시 어디서 보시면 알려주세요. 귀엽네. 유키오! 가끔은 느긋하게 안녕하세요, 유키오예요. 오늘 일도 무사히 끝나서 자기 전에 한숨 돌리려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만, 프로듀서는 아직 한창 일하는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그치만 너무 매일 무리하지는 말아주세요. 가끔은 차를 마시면 느긋하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저랑 또 차를 마셔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헐, 저랑 마셔달라면서 뒤에 하트 붙였어. 유키오, 어? 유키오 그리고 나, 이거 둘이 띠용띠용. 예. 죄송합니다. 아즈사, 충실한 휴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즈사예요. 오늘은 매우 즐거운 휴일이었어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만약 저 혼자서 보냈다면 아마 머간이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프로듀서님 덕에 매우 충실한 시간이 되었어요. 랭크업한 게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돌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도 새삼 실감했어요. 라이벌이 많은 세계인 만큼 적극적으로 꿈을 움켜쥐려 나서야겠죠? 실은 저 남에게 이기는 거나 승부 같은 게 서툴러서 운동회에서도 이겨온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도 약하고.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그 즐거움을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지금의 제게는 익스트림 라이브라는 목표가 있는 것도 좀 행복한 일이라는 걸 그 조개 껍질을 보고 생각했어요. 프로듀스님과 함께라면 근사한 꿈을 움켜쥘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타시도 요로시코토! 너무 좋다. 아 진짜 우리 이쁜 여인들 어떡해. 아 이거 타카네오시잖아. 타카네오. 근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여기? 그지? 이 게임에서 남코가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옷? 또 색깔 돌려막기잖아. 아 성의가 없어. 아니 프로듀서한테 이따구로 대야 되는 거야? 저거 시리즈마다 있어요. 아 진짜? 참나. 좀 다른 거 이쁜 옷 좀 많이 넣어주지.
어, 새로운 거 나왔네. 넙. 야, 잠깐만. 벌써 시간 1시야? 조졌다. 야, 벌써 1시야? 아니, 오늘 게임 두 개 하려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쉬는 걸 만들고 영상 돈에 보고 끝내자. 에? 자, 쉬는 거 바로 간다. 체크아웃! 아, 뒤에 그 유료야. 34,000원 두 개, 두 개 합치면은 나 없어 그 돈. 없어 그 돈. 준비는 됐나요? 갑시다! 효과음 됐어. 이렇게 냅둬. 어. 자, 여기가 하트 플레이드. 어, 야, 하트 플레이드 이건 이거 있는데. 오케이, S도 갑시다. S등급. 그렇지. S등급 가버립시다. 오케이. 너무 좋다. 하트풀 레이디. 노래는 뭐하지? 헐, 좋다. 근데 벌써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네. 너무 좋다. 하트풀 레이디. 근데 모더기 리스타트 듣고 싶어. 신곡 다 안 샀어. 돈 없어서 임마. 신곡 야. 그 세트 사는데 48,000원인가요? 그래 들고 41,800원인가? 그렇게 들고. 안 돼. 리스타트 체키라. 자, 두 번째. 아, 뭐하지? 해피! 안 했다! 와, 이거 안 해서 해피! 미쳤네! 자, 고마워해. 그래, 해피 줘주자. 해피를 안 했어? 나 바보 아니야? 어떻게 해피를 안 해? 출발! 갑시다, 쉬는 거! 아즈사씨, 랭크업 라이브에요.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제 몫을 하는 아이돌이... 가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바닷바람. 오, 진짜 예쁘다. 오. 신경 쓰신다면 체크해보죠. 머리끝 말씀이시죠? 나도 모르게 뺨을! 아! 괜찮아요, 아이돌답게 세심하게 세팅됐어요. 딱 달라붙진 않았고요. 그렇진 않아요. 순수하고 귀여운 아지사씨도 무대에서 실컷 보여주세요. 가자! 화이팅! 모두 갈 수 있어! 화이팅! 모두 가!
아이고. 헐. 잘했어. 잘했어. 안타깝지만 잘했어. 잘했어.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두 번째 거 갑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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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지사 다리기 이름 와 진짜 쩐다. 1! 아, 할 수 있어. 가자! 갓곡! 해피! 쉐이크다운! 이건 코, 풀콤보 하겠어! 가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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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착!
아, 아깝다. 만나 이마쇼네. 와,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싶었는데 익스. 아무튼 아주사 씨 시든급.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애들 시든 거 올라올 때 이거 익스 눈곱만큼도 못 따라왔어. 저 클리어는 됐는데 익스 근처에는 못 따라왔는데 왔네 결국에는. 어? 무대에서? 조개 껍데기. 아, 전에 해변에서 찾았던 거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반짝이 힘을 쌓아 올려 커다란 빛으로 연결이 나가죠. 그리고 그대로 스파이크. 이게 쉐터의 역할. 아니. 자, 이제 보자. 와, 그래 당연히 비우지. 앙코르, 오마타세 시테 시마이마시타. 자, 해피는 슈퍼 각곡인 것 같아. 해 슈퍼 각곡. 시야술 안 해. 강요하지 마. 아이고. 기타이시자우네. 렛츠고. 나온가 이이코토. 쿠치부에 키미노 멜로디. 후후후후. 해가 겨우와 컴백히. 셋리 아게차 어텐션. 오키니이리노 뮤직 토비다세. 메모. 와. 아. 에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헐, 아이돌로서는 이제 죄목사 하게 된 아지사 씨. 하지만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 오늘은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목적이 왔다. 예, 그래요? 똥냄새인데. 이 노래가 신나. 아니 그 저 뒤에 배경 멋있다. 그냥 상관 아니에요. 아지사 씨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 제 2탄이에요. 네, 이번에는 장애물이 높아요. 목장에 있는 소, 양들과 친해져주세요. 조개 껍데기에는 감정이 없지만 동물에겐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친해져보세요. 動物と仲良くなれなければ新しいファンとの交流なんて夢のまた夢ですね。それでは行きますよ。 まずは そこにいる牛さんと。 쿰쩍쿰쩍 부스럭 부스럭.
우정우정 우메. 왜 그러세요, 아지사 씨? 저는 딱히 경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계는 하지 않아도 触れ合いを 望んではい 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ね. 그리고 草を 食べるので 忙しそうですから. 私が 邪魔をしたら 迷惑かも.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인 아지사 씨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소도 기뻐해 줄 거예요. 근데 혹시 이상한 생각을 させたらと 思うと 手가 손은 역시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 좋아합니다. 네, 아지사 씨를 상대라니 그래도 되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글쎄요, 손은 말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손은 말이에요. 그 아하, 손은 말입니다. 이게 이 이거 장난. 뿔 쪽으로. 아씨. 아, 내적 갈등이다. 방송만 껐다면 다이렉트인데 쌍씨. 왜 보고 있는 거야? 말봐 임마. 아씨. 에, 칙샤. 칙샤. 그래. 아니야. 아니 머리 한 건데. 아니야, 야 머리 했는데 잠깐만. 머리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지사 씨 뺨을 쓰라는 뜻이 아닌데 좀 헷갈렸어요. 아니 그 눈 감았대. 어쨌든 적극적으로 친해주세요. 아이돌의 매력은 동물에게도 통할 거라 믿고. 소상. 근데 소 중에서 마스터 우는 좋아하던데. 마스터 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합격이에요. 하지만 결심하는데 꽤 큰 시간이 걸렸네요. 재밌었어. 그건 배려심인가요? 아니면 다정함? 트레이닝 성공. 하지만 아지사 씨가 이렇게까지 상대에게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어. 이 혹시 원작 뭐 애니에서 나왔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는 분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랭크업 라이브로 대성공해서 아지사 씨가 드디어 C등급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하루카 야요이도 C등급으로 빨리빨리 간바떼. 자, 메시지가 와 있구만. 방송 끝나고 삑. 치아야, 오랜만이네. 어린 개우 늙은 개. 프로듀서 안녕하세요. 치아예요. 합숙소 밖을 산책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남자애가 아마도 잡종으로 보이는 등에 갈색 털이 난 늙은 개와 함께 걷는 걸 봤어요. 이 주변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보기 드문 조합이었어요. 아무도 근처 주민분의 아마도 근처 주민분의 손자겠지만 어른 없이 어린애 혼자 개를 산책시키더니 아무리 시골이라 하지만 너무 부주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라 조금씩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무렵이었죠. 대형 화물 트럭이 몇 대나.